반갑습니다. 현실 캠퍼 노실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트입니다. 캠핑에서 굉장히 중복 투자가 많은 제품군에 속하죠. 자, 그만큼 캠핑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캠핑에 한 14-1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정말 다양한 제품군을 사용을 해봤고요. 제가 몸소 느꼈던 바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특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캠핑 매트를 고를 때는 중요한 요소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잠자리니까 편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부피와 무게, 이것도 포기할 수는 없죠. 설치와 철수의 편의성. 단 한컨대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제품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와이프는 잠자리가 너무 예민해. 그래서 캠핑을 잘 따라가지 않으려고 한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머리만 붙이면 자. 하지만 내 차에는 공간이 1도 없어.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캠핑 가면 너무 힘들어. 설치하고 철수하는 거 너무 싫어. 자, 그래서 캠핑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 자, 이 세 가지 요소에서 내가 더 중시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영상 시청을 이어나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이 발포 매트입니다. 이거 제가 캠핑 처음 시작할 때 사용했던 제품인데 장점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설치와 철수가 너무 간편해요. 그냥 이렇게 쭉 펼쳐만 주면 끝! 철수 시에도 그냥 이렇게 접어만 주면 끝! 단점으로는 부피가 굉장히 얇죠. 이걸 깔고 바닥에 놓으면 바닥면을 몸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두 장을 겹쳐서 사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차가 미어 터졌습니다. 이게 부피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고 일어났을 때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온몸이 부서진다. 하지만 아직 이 친구는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발포 매트가 보온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동계 캠핑 때 이너 매트 바닥에다가 깔아주고 그 위에 매트를 올려서 사용을 간혹 하고요. 또 가볍고 설치가 간편하기 때문에 피크닉 같은 데 갔을 때 간혹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같은 선상에 있는 이 제품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피도 작고 굉장히 가볍죠. 백패킹용 매트인데 부피와 무게에만 중점을 가지고 제작된 상품이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잠자리만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특성 때문에 인해서 지금도 백패킹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력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캠핑이 대중화되면서 정말 많이 보급된 제품이거든요. 자충 매트 들어보셨죠? 이게 스스로 잣자를 써서 스스로 충전을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스스로 충전은 다 하지 못해요. 한 70%까지는 充전이 되는데 나머지 20, 30%는 입이나 기구를 사용해서 강제로 공기를 주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 앞쪽에 보면은 요 마개가 있죠. 요 마개를 풀면은 바람이 주입이 되기 시작해요. 이 바람이 들어가는 소리 들리죠? 자,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충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맞으시죠? 자, 이제 거의 다 펴진 것 같은데 장점으로 보면은 아까 발포 매트에 비해서 굉장히 두껍죠. 두께를 재보면 약 5.5mm 정도가 나오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발포 매트와는 차원이 다른 포근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5cm에서 오는 그 포근함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보여드린 제품은 싱글용이지만 더블용으로도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요. 철수 시에는 바람을 빼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또 이게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빼느냐에 따라서 부피의 차이가 다르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마개를 열고요.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똘똘똘 마는데 체중을 실어야 돼요. 이렇게 무릎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 같이 제공하는 이런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결속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이제 에어매트라는 게 출시가 됐어요. 시계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튜브 형태가 아니라 보트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두꺼운 PVC를 사용해서 높은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올라갔을 때 꿀렁거림도 전혀 없고요. 바닥면을 전혀 느끼실 수도 없지만 제 주먹만한 이런 주먹돌 있죠. 이런 것들도 바닥에 있다고 한들 전혀 느끼실 수가 없어요.
단점으로는 이 PVC가 굉장히 두껍다 보니까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하고요. 설치와 철수도 힘든 편에 속합니다. 자, 이런 제품을 구매하시면은 이런 수동 펌프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수동 펌프만으로 이 바람을 다 채우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동 펌프를 사용해서 일정 압력까지는 넣어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이 수동 펌프를 이용해서 압력을 채우거든요. 바람을 넣는 주입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보트 구조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뚜껑을 오픈하시고 자, 전동 펌프로는 넣을 수 있는 압력 최대치까지 넣었고요. 여기까지가 한계거든요. 아직까지 조금 몰캉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7PSI까지 압력을 올려야 됩니다. 나머지는 수동으로 압력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동 펌프에 보시면은 압력 게이지가 있거든요. 자, 저같이 이렇게 중량의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올라가도 꿀렁임이 전혀 없다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딱딱한 바닥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여기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허리나 목이 아프다라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자, 철수할 때도 이게 사람의 힘만으로는 바람을 다 뺄 수가 없어서 전동 펌프나 이런 수동 펌프를 이용하셔가지고 바람을 빼주셔야지 부피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에어매트를 소개를 할 건데 이렇게 압력이 강한 에어매트와 일반형 튜브형 에어매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보시게 되면은 장점은 부피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무게 또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보통 백패킹용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요. 자, 바람을 주입할 때는 이런 미니 송풍기를 이용해서 물론 입으로 주입을 해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됐다 싶으면 이 뚜껑을 딱 닫아야 됩니다. 자, 앞서 소개시켜드린 이 백패킹용 발포매트와 차이점을 보신다면 크기는 거의 비슷하고요. 두께감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체감상 느끼기에는 훨씬 더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요. 단점으로는 이게 튜브형이기 때문에 약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요. 자, 이게 큰 단점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 또한 해체 시에 그러니까 철수할 때는 굉장히 간편하게 철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또 다른 에어매트. 에어매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먼저 이거 보시면 부피가 아까 그 매트보다는 부피가 조금 크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무게 또한 가벼운 편이 아닙니다. 역시나 고압력을 요구하는 매트이기 때문에 PVC의 두께가 두껍거든요. 요 에어매트 있죠? 요것보다는 압력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해요. 약 2PSI 정도를 충전해 주시면 되거든요. 역시나 전동 펌프를 이용해서 충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없다. 지금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수동으로 이렇게 펌프질을 했는데 해당 제품은 절대 수동 펌프질을 하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넣어도 넣어도 별 표가 안 나요. 정말 끝도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앞전에 딱딱한 에어매트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매트와는 다르게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압력도 조금 낮기 때문에 올라가면 약간 푹신한 감은 있어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아까보다 약간 푹신한 감은 있죠. 자, 하지만 이 매트 또한 딱딱한 편에 속하고요. 이렇게 누워서 잤을 때 반드시 요가 필요합니다. 밑에 깔아야 되는 요가.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또 요를 챙겨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으로는요, 캠핑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들어 눕는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요게 지금 이너매트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예 가가지고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가서 바닥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 눕는 거는 좀 불편하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딱 걸터 앉았다가 아 들어 누울까 이러면 그냥 이렇게 딱 들어 누울 수 있는 편안함이 있어요. 자, 작지만 이게 아주 큰 차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품은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 제품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구두상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보여드린 제품처럼 높이가 높지만 압력이 높지 않아 가지고 조금 꿀렁거림이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을 겁니다. 저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폐기를 했는데
폐기한 이유가 펑크가 두 번 났어요. 처음 났을 때는 패치를 이용해서 펑크를 떼었고 두 번째 났을 때도 펑크를 떼었는데 하루는 이제 캠핑 갔다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바닥에 제가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바람이 다 빠진 거죠. 그렇게 딱 두 번을 하고 나니까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폐기 처분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그 제품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말을 말씀드리자면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꿀렁거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펑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공기 주입식 되는 이 에어 제품들은 모든 제품들이 펑크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들어있네요. 이런 패치가 안에 같이 포함이 되는데 이 패치를 잘 보관하셔야지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자충 매트입니다. 앞에 보여드린 자충 매트와는 조금 다른 점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피도 크고 무게도 무겁거든요. 그 이유가 더블 매트, 2인용이 쓰는 더블 매트이기도 하지만 두께가 10cm가 되는 자충 매트예요. 자, 여기 마개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돼가지고 지금 평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거는 바람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나오는 건 가능하고요. 이걸 돌려주시면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하면 바람은 들어가고 나오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들 머리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자, 스스로 바람이 충전되는 동안 잠깐만 좀 기다려 줄게요. 2인용이다 보니까 여기 마개가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마개가 두 개가 달려 있는데 하나는 잠궈주고, 요거는 지금 일반형 에어건인데 이 제품과 맞진 않아요. 하지만 구멍이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대고 바람 넣어주면은 생각보다 바람이 잘 들어가요. 그죠? 따로 이런 제품만을 위해서 전동 펌프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이 자충 매트에 바람을 너무 고압력을 줘서 넣어주면은 이 매트와 매트 사이에 제가 그 압축 스펀지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압력보다는 한 90% 정도. 그 90%를 어떻게 맞추느냐? 그거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맞춰야 됩니다. 예, 뭔가 꽉 차진 않았는데 꽉 찬 듯한 느낌? 자, 이 제품 위로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고중량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약간 이렇게 꿀렁거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쑥쑥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하지만 이 제품은 집에 있는 침대와 가장 유사한 느낌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매트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점이 설치와 철수 시에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무게도 무겁고 부피도 크다라는 거. 이게 2인용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4인이라서 이걸 두 개 들고 다니는데 이거 두 개 넣으면서 차가 가득 찹니다. 와이프의 입장은 지가 설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는 편하면 된다. 지만 편하면 된다. 자, 한번 누워볼게요. 자, 이렇게 누웠을 때 너무 편해요. 이거 진짜. 이건 정말 침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와이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 제품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에 제일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철수 시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충 매트와 동일하게 몸의 무게를 이용해서 무릎을 이용해서 말고 가야지만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상으로 매트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실 캠퍼 노실장이었고요. 밑에 그거 있잖아요. 이 손가락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눌러주시고 닫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